덮치덮 지난 이야기. 서버 문제로 인해 캐릭터를 새로 키우는 갱스형과 민석. 다행히 복후자를 살린 지덥은 렉스 한 장을 먹기 위해 오늘도 사막 던전을 진행한다. 그러던 중 드디어 그토록 염원하던 렉스 한 장을 먹게 되는데, 도면이요? 오, 진짜 대박, 씨발. 아니, 조금 아쉬운 거는 암호가 60이야. 아, 80 한번 해보자. 우리 제작기 좀 붙여서 해보자. 와, 씨발, 깜짝이야. 나 딱 보고, 야. 아, 뭐야? 웬 대가파라로 사루사냥 처음 보네 이랬는데, 옆에 보니까, 낯익은 실루엣이야. 잠깐만, 잠깐만 이랬더니 렉스 장인이네? 보면. 렉스 하나 더 있잖아, 보그. 어, 아직 안 봤어, 그거. 이제 볼게. 야, 잠깐만, 제발. 하나 더, 더 좋은 거. 제발, 제발, 간다. 깐다. 열려라. 아씨 소리 한번 더 지르는 줄 알았네 지금. 와, 근데 안 나오긴 하는구나 이게. 아씨 레벨이 1당 제작 기술이 몇이 붙는지 모르겠어. 근데 장인이 60이면 높은 편일걸? 낮진 않아.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대가가 60에서 70 정도래. 야 지서봐, 그거 어떻게든 조심해서 잘 들고 와.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조용히 넘어와. 알았어? 아, 나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 너 얘가 얘기했다. 엄한 짓 하지 마 진짜. 아 형, 아 마 이거 없다 진짜. 너 죽일 거야 진짜. 안 그래 나. 뭔 소리야, 날 모르고. 아 너 못 믿어. 나오긴 하는구나. 조금 아쉽네. 70만 됐어도 저걸로 하자 딱 할 텐데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라서 싶어. 일단은 희망을 봤잖아. 근데 장인으로 지금 집에 있는 안장만 해도 75까지 막 있어. 어쨌든 80까지 나오는 거 같아. 돌이랑 부식 돌키러 가자. 레벨업 하게? 응. 아 센터에서 나와. 뭐야? 왜? 왜 보급 앞에 왜 와이번 알이 있지? 정말 놀래라. 사막 보급, 필드 보급 앞에 와이번 알이 있어. 이동하려는데. 야 민서, 너랑 나랑 레벨 올리려고 알파들 자꾸 잡다 보니까 세뇌 존나 많이 먹었다. 세뇌 넘치던데. 간다. 580. 어디 구경 좀 해보자. 빨리 따라. 아! 성공적으로 이동. 그가 왔다. 금이 화냐. 일단 도면 넣을게. 이 녀석이야. 60.2. 제작 기술 보너스를 붙여서 80만 넘어도 알파는 깨는 거잖아. 80까지 안 붙을 듯. 그래, 그게 랜덤이래 형. 진짜. 어? 안 킬로 좀 줘, 안 킬로. 아. 아 진짜 기술 뭐야? 왜? 너 이거 마피아 맞아? 어. 존나 어색하네. 존나 말라졌네. 다이어트 했나 보네. 근데 안장 파밍 더 할 거야? 어떻게 할래? 좀만 더 해볼까? 제작 기술을 해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 그거 만들어주면 되는데. 스태촉이야. 그럼 내가 그 야쿠자로 올게. 따라가. 그거 서버 이동시켜라 일단.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발 개떡같냐 게임이. 뭐야 잠깐, 나 캐릭터 복사필. 나도? 나도 해봐야지. 679. 이거 복사다. 나 너무 복사됐다. 지금 73 넘어가는데 안 됐어. 라그 73 갔다 올게. 부럽다. 과연 복사가 됐을런지. 73 접속. 그러면 니 녀석이 제작 기술이다. 과연? 어! 복사 됐어! 와 대박이다. 복사 또 되냐? 미쳤네. 아니 왜 복사된 거야? 몰라. 참나. 지섭이가 와서 삼거리 젠됐다. 근데 호드 충전기는 배터리가 안 될라나? 생각했는데 안 되겠지. 들어가질 않잖아. 그거는 호드 넣는 자리잖아. 포탑도 호드 넣는 자리 놓는 거잖아. 아니 총알 놓는 자리. 어 들어가신다. 미쳤다. 그래? 야 창의적인 판단력, 생각의 전환. 그럼 센터에 그 포드 저장고를 넣을 자리도 한번 찾아봐야겠네.
드디어 만드나요? 보험용 분쇄기. 와우. 아, 저거 만들라고 씨. 와, 크다. 이래도 금고는 안 가려지겠네. 진짜 홍분제. 센터 공고 지금 존나 오래 받았다. 포드 저장고가 배터리로 돌아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포드 저장고도 하나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빵 부서졌나 안 부서졌나? 일단 센터 금고에 만들었어. 금고 바로 옆에 밑에 있는 거. 어, 오케이. 배터리를 충전해야겠네 그러면. 자, 현재 복구자로 접속했습니다. 자, 일단 비콘으로 가서 저희 본거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자라서 부족 처리를 안 해도 되는구나. 자, 현재 보게 되면, 냉장고를 보게 되면 스테초기아 물약을 이렇게 민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구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면 아이템을 만들 때 요 제작 기술이 높으면 더 좋은 능력치의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탯초기화 물약을 먹어서 스탯을 초기화시키고 이 복구자는 오로지 제작기술에만 스탯을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렉스 안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와, 스탯초기화 됐다. 자, 그러면 복구자 제작기술 몰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기술 미쳤는데? 자, 일단은 제작기술만 투자했더니 이속은 엄청 느려졌고요. 나와. 강일 렉스 한 장. 자, 과연 제작 기술 보너스를 받으면 아머가 어느 정도가 올라갈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추구하는 최소 아머 수치는 80 정도예요. 근데 이 렉스 한 장 도면은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 아머 20 이상이 플러스 돼야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갱스 형이 가죽이랑 재료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 기대돼. 자, 만든다. 가자. 과연 제작기술 보너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과연 뭐야. 아, 73.7. 38.4% 붙었네. 30%. 이거 정도면 높게 붙은 것 같은데 모르지. 한번 또 만들어봐. 한번 하나 더 만들어볼게. 많이 붙었는데도 아쉽네 그래도. 한번 더. 64. 아, 가죽은 얼마나 남았어? 가죽은 아직 많아. 많아. 왼쪽 금고에는 다 가죽이야. 이거를 앞으로 이제 16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 자, 렉스 한 장 만들어보자, 제발. 오, 75. 나쁘지 않아. 자, 보시다시피 가죽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제작! 자, 현재 만들어진 렉스 한 장을 보게 되면 67, 71, 65, 68, 67, 75, 75, 61, 60, 61, 76, 74, 73, 63, 64.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접속했고 저희 집은 무사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벌부동 뭐야? 아, 그거 내가 해놓은 건데. 아, 진짜? 원래로 그냥 충전해놨는데 내가. 아, 충전해놨다고? 어, 다 됐네. 충전. 만화는 뭐야 이거? 새로 태어난 거야? 세 마리? 삼쌍둥이. 아, 진짜? 이미 있는 애들 나머지 이제 다 써도 돼 그냥. 어? 렉스 안장 만들까? 만들어. 재료 많이 캤네. 자, 나 그럼 일단은 그 대장장이 쿠자로 들어올게. 자, 대장장이 쿠자 본거지로 왔습니다. 자, 렉스 안장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 티구안 꺼내고. 자, 저희가 사실은 렉스 높은 등급의 안장을 만들 때 이 대장간에 가죽이라든지 뭐 철쭉이라든지 모든 재료가 다 안 들어갈까봐 이 브루드마더를 잡아서 이 테크 복제기를 배운 거였는데 이 아르젠에도 대장간 기능이 있다 보니까 테크 복제기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르젠도 무게가 높으면 충분히 대장간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티구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그렇지. 제작 가자. 72 가자. 아, 63 가자. 66 가자.
73. 오, 어, 나쁘지 않아. 아, 일단은 렉스 한 장 19개를 다 채웠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게 되면 76.4는 제작기술 보너스가 무려 45.9%나 붙었어요. 반면에 60.7은 제작기술 보너스가 1.3%밖에 안 붙었습니다. 이 정도 순서로 진행해도 꽤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 76.8. 와, 지금 보게 되면 76.4랑 76.8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이제 갱스 형이랑 제가 탑승할 렉스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도쿠